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. 인생은 고기서 고기죠. 인정? 네, 작년 여름에 몇 번 찍었던 홍천 한우죠. 사랑마을 한우라는 곳에서 채끝 등심을 좀 사와봤어요. 제가 오늘 웬만하면 또 야외 촬영을 좀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 온도가 이렇게 무려 영하 9도, 그것도 낮 기온이 너무 추워버리면 굽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때 지난번 솔투배 형님 거 따라 한다가 실패를 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 2플러스 채끝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. 말이 필요 없죠. 거두절미하고 바로 구워봐야 되겠죠. 수분을 쪽쪽 제거를 해주고요. 자, 소금, 밑간, 고기 두께는 얼마 안 돼요. 약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을 이렇게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뿌려주고 후추까지 따다다다다다다 두드려주고 바로 굽는 세팅을 할게요. 자,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소리 죽이죠? 아, 이 소리는 진짜 말해서 뭐합니까? 진짜 제가 매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리는요 정말 최고의 소리입니다. 딱 300g만 가져와서 그냥 가볍게 제가 가볍게 먹어보겠습니다. 전 300g 정도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혼자서 네, 충분히 먹죠. 자,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? 고기 어떻게 한다? 궁금하면 뒤집어 보라고. 네, 아직 멀었죠? 네, 좀 더 있어야 되죠? 더 있어야 되죠? 이런 느낌 안 되죠? 네, 이런 느낌에서 뒤집으면 개욕쳐 먹는다. 오케이? 자, 이렇게. 자, 은은한 불에서. 자, 이거 하고 있죠. 가운데가 분명히 뜰 거예요, 고기는 이렇게. 이런 고기는. 가운데 살살 한 번씩 눌러주고. 자, 살짝 봤더니 느낌 아직 별로다. 살짝 봤더니 한번 뒤집어 줄까요? 자, 달궈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열이 올라오면은 다시 열이 올라왔다. 아, 기가 막히죠. 오늘은 제가 제 얼굴보다 여러분들을 약올리겠습니다. 아, 너무너무 지금 기대되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. 딱 맛있는 적당한 두께. 자, 2플러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속까지 마블링이 많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죠? 속에 있는 마블링 친구들을 다 녹여줘야 돼요. 네, 다 녹여줘야 그 풍미가 확 끌어올라요. 확 씹었을 때 육즙과 기름기가 빡 터지면서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. 기가 막히죠? 벌써 많이 익었어요, 속이. 그리고 채끝 등심이라는 거는 좀 뭔가 조직 자체가 좀 단단해요. 이렇게 만져보면 예, 네, 좀 단단합니다, 이렇게. 네, 단단해요. 오! 짭조름한 게 맛있네. 오! 자, 다 익었어요. 불판을 좀 빼고. 너무 많이 익으니까 도마 위에서 레스팅을 좀 시킬게요. 자, 이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자, 썰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. 우리 솔트배 형님처럼. 선글라스랑 다 끼고 보이시죠? 자, 칼을 싹 들고 자 썰어 보겠습니다. 아유, 잘 안 되네. 잠깐 편집. 자,
아 이게 좀 누워야 되는데 눕지가 않네. 아,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. 형님 죄송합니다. 죄송. 자 그럼 오늘 한번 채끝 어떻게 익었나 한번 볼까요? 자 이렇게 제가 웰더링 아깝게 익힌다 그랬죠? 자 살짝 선홍빛이 나게 네, 이렇게 익혔습니다. 네.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오. 와 입안 가득 주시하네요. 오우 주시. 와 주시 빠리 뭐 기타 등등 이렇습니다. 풍미가 확 올라오면서 제가 아까 좀 간을 좀 세게 했더니 쫄하면서 야 기가 막히네요.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여러분들도 한우 한번 어떠신가 싶네요. 자 한 잔 빠라밥. 이건 진짜 스테이크 아닙니까? 아, 근데 너무 느끼하네. 이게 느끼할 때는 아, 느끼할 때는 좀 바게트. 한 입 먹고 오, 추리 같은 부분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. 쫄깃쫄깃하게. 자 하나 더. 좀 느끼할 땐 와. 자, 저 이번에는 바게트 올려서. 너무 맛있어. 진짜 주시에요. 아우, 주시. 어우, 야. 또 하나의 팁. 빵가루. 빵가루를 이렇게 뿌려 드셔보세요. 이거 괜찮아요. 이렇게. 빵가루. 많이 묻혀서. 자. 자, 빵가루에다 육즙을 이렇게. 빵가루가 육즙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잖아요. 아, 요 꿀팁입니다, 요거. 요렇게 해서. 느끼함을 확 잡아줘. 자, 요거 맛있습니다.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먹었습니다. 자 오늘 2플러스 한우 채끝 등심 잘 먹었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